오케이, 오늘은 짜잔. 오디오 믹서? 오디오 설정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 똑같은데. 아이고. 이제 오늘은 이겨야지. 준결승 8번이나 올라갔어? 요르단 국가 하고 있고. 네, 어서 오세요. 응? 쟤네들 국가 절이 짧았어?
좋아. 3대1? 과연? 클린스만이 또 그런 말을 하더라. 그 수비진이 허용하는 실점보다 더 많은 득점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거 예전에 본프레리가 했던 말이 있죠. 수비진이 새 골을 먹으면 공격진이 내 골을 넣으면 된다. 오늘은 아마 연장 못할 거야. 왜냐면 이전까지 우리가 상대했던 애들보다 그 체급이 덜하기 때문에 아마 90분 안에 끝나지 않을까 싶고, 그 약간 우리가 좀 방심해서 게트로즈만 안 하면 돼. 근데 진짜 2조는 재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는 오늘 강제로 져요. 조별리그에서 우리가 피파랭킹 포인트를 엄청 깎아먹었는데, 토너먼트에서 다시 다 커버를 했다? 그래서 이번에 개막하기 전에 우리가 피파랭킹이 23위였는데, 그. 뭐냐. 피파랭킹 다시 다 올렸어요. 일단은 시작했고요. 오늘은 우리가 어두운 유니폼이에요. 시작부터 위험해.
그래도 오늘은 좀 클린시트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큰걸 기대하나? 그치, 걔네들은 내일 하지. 근데 원래 개최국이 더 빨리 하는데 누가 일정을 짜서 그런 건지 모르는데 토너먼트부터 개최국이 되게 늦게 하고 있다? 걔네들 손해야. 아니면 개최국은 그거일 수도 있어. 그 자기네들 관중 모으기 쉬운 시간대에 경기를 편성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월드컵도 그러잖아. 디펜딩 챔피언 자동 진출 없어지고 나서는 이제는 개막전을 개최국이 하거든요. 오, 뭐야? 쟤네도 코너킥이야? 조심해야 돼. 오, 걷어냈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란이 내일 준결승을 이기면 그게 돼요. 이란이 피파랭킹 1위가 돼. 다만 이제 결승에서 우리가 우승하면 우리가 순위가 더 올라가지.
오는 쓰리토? 이란도 주전 의존도가 심하구나. 검은색 유니폼. 우리가 2000년 레바논 대회 때 중국이랑 조별리그를 비기고 3위 결정전 때 다시 만나서 그땐 이겼거든. 여기서 지는 팀은 대회 4위래요. 승점대로. 요르단 주전급 3명 결장. 아, 요르단 선수 한 명이 그 이라크 벤치한테 부적절한 도발을 저질러서 AFC가 3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려버려서 뛸 수가 없대요. 그리고 다행이네. 그리고 요르단도 이라크랑 할때 엄청나게 힘을 썼다는 거. 돌풍이 팀들은 준결승쯤 오면 지친다. 체력 문제로 물 먹는? 마닝이 대기심이구나. 토너먼트 무대는 경기력과는 별개의 문제지. 오, 오늘 클린스만 감독 뭐라 열심히 말은 하네. 이미 우리는 역대 최다 실점 대회가 됐고,
오늘은 황희찬 선수가 가운데 센터톱이네. 손흥민, 이강인이 양쪽 날개고. 오, 이재성. 오호, 역시 황희찬 빨라요. 오우 씨, 앞뒤로 두 명이 달라붙네. 심심하니까. 아, 위험한데? 오, 잘 끊었고, 이제 카드 리셋돼가지고, 오늘 경고 하나씩은 받아도 돼? 어차피 다음 라운드 상관없어. 퇴장만 안 당하면 돼. 이제 카드를 다시 받아도 되기 때문에, 퇴장은 안 돼. 2002년에 브라질이 우승할 때 준결승을 호나우지뉴가 못 나왔거든요. 그때 준준결승 때그 프리킥 결승골 넣고 몇분 뒤에 퇴장당했었거든. 걷었어. 뺏겼고, 반칙인 것 같은데? 다행이네. 다행이고요. 그래도 오늘은 이제 해본 팀이다, 이건가? 근데 문제는 이제 요르단 쟤네가 선수 층이 우리보단 얇잖아. 그러다 보니 쟤네가 이제 체력이 없을 거야. 오, 또 뚫렸다. 그치? 와, 또 막았다. 위험했다. 개 위험했어.
오오. 아, 깃발 올라갔다. 저거 들어갔는데. 와, 저거 들어갔는데. 아, 개 아깝다. 아, 방금 거 아깝다. 이제 20분에서 30분? 이때 꼭 불안을 써. 이제 슬슬 이때쯤에 하나를 먹었었는데. 진짜 극단적인 수비 전술이지, 5-4-1은. 뭐야? 아이고, 역시 아랍권이라 쟤네들이 관중이 많다. 자, 오늘은 이거와 함께 뭐야? 근데 황희찬 선수가 내려와서 빌드업까지 해줄 정도면 지금 수비랑 허리진이 좀못 미뤘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와우 와우 제끼고 에잉 야 이강인 너무 힘줘서 때렸다.
에요. 역시 이강인. 뭐야? 아, 미끄러졌어. 와우. 역시 조현우. 와. 근데 방금 아까 거는 아까 거는 진짜 이강인 선수 그발 미끄러진 게 진짜 위험했다. 요르단 감독 머리를 감싸쥐고 있는데. 조현우 선수 실황을 보니까 진짜 벽을 실감하고 있을 거예요. 아, 또 끊겼어? 분명 에이, 저런 위험 상황을 계속 내주면 안 된다니까. 위험해, 위험해. 오! 찍었다! 찍었다, 찍었다! 찍었다! 좋아요. 오, 요르단 수비수 핸드볼이야. 좋아요.
좋아요. 어쨌든 페널티킥. 그치? 찍었죠? 아니라고? 아니, 요르단 선수들이 심판한테 따봉을 하고 앉아있어. 페널티킥 취소. 에이라이. 이제 심판이 슬슬 중동편을 들어주는 건가? 미치겠네. 에휴. 에이, 한골 넣을 수 있었는데. 에휴. 아. 저 선수 나갔다 들어와야 되는데. 방해구만. 오케이. 단독 찬스. 다시. 아, 막 골키퍼 선방. 아, 저거 들어갔으면 대박이었는데. 골대 맞았어. 분위기 좋으면 뭐의 결과가 나야지 이제. 아니 뭐 조별리그야 응?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이 경기는 결과가 나는단 말이야. 아, 쟤네가 포메이션이 아, 쟤네들이 3-4-3으로 내려앉았구나.
근데 사실 준결승 결승으로 올라가면 경기력이 최상일 순 없어. 다들 체력이 지쳐가지고. 그건 감안해야 돼. 다만 이제 교체 용병술이 좋은 팀이 강하지. 이럴 때부터. 그치. 우리도 힘들만 해. 따라가기 힘드네. 캐러멜 맛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뽑기 맛 같아. 오랜만에 뽑기 먹는 게 뭐냐? 뽑기 직접 만들어 본적 있는데. 야, 혼자 저기까지 다 끌고 가? 올려? 다시? 에이, 너무 길었다. 막혀네. 저런 데는 손흥민 존인데 이강인 선수가 차려고 하니까 세 명이 막아. 오케이. 이강인 선수가 왼발로 차겠지? 그치. 근데 사실 세트피스 얻어내는 것도 골 넣는 과정의 일부잖아.
아따, 오래 걸리네. 올린다. 아, 수비가 너무 많다. 어쩔 수 없어, 정원. 패스 성공이 생각보다 낮아요. 오, 아씨, 무서웠다, 저건. 와, 또 막았어. 신들렸네. 아, 옵사이드였네. 반자동 옵사이드. 이게 옵사이드 반응이 늦게 오는구나. 진짜 위험했다. 야, 두 번째 슛은 조현우 선수 저기 뒤에 보고 있었는데 발 뒤에 걸렸어요. 진짜 신기한 능력이다. 진짜 우리는 이기기는 참 힘든데 또 오늘도 90분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전반이 다 가네. 주심에게 맞으면 저 자리에서 볼드랍이죠. 주심한테 맞았어.
5분? 진짜 클린스만은 전술이 확신이 없는데 선수들이 기량이 너무 좋으니까 전술이 없어도 플레이는 된다? 되게 신기해. 오? 좀 빨랐다, 저건. 진짜 위험했지, 그러면. 지금 요르단이 징계 누적 두 명에 한 명은 AFC 중징계라. 쟤네는 세명 빼고 하는데. 오호. 오, 나쁘지는 않은 자리. 좋은 자리라고 할 수도 없는데. 옐로 카드 나왔고요. 아프리카 챔피언스 리그는 또 뭐야? 누가 찰까? 유유슛이 없어? 힘 빼는 건가? 올리고? 야, 좀 쏴봐. 침대 안에 쟤는 또 우리 U자형 공격이야. 오우씨. 아, 왜 이런다? 저거를 파울 분다고? 일단 끊었고.
오. 전반 끝. 아, 저거 마지막은 좀 아깝다. 아니야, 빼자고 하기에는 좀 아직 좀 이른 게, 내가 보기에는 그 쉬어야 될 선수들 있잖아요. 체력들. 그래서 지금 안배 차원에서 쓰는 거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근데 요르단 지금 주전 3명 빠졌거든. 그 노란 카드 2장 누적돼서 빠진 사람이 2명이고, 한 명이 이라크전 때 벤치에 있다가 이라크 벤치한테 도발해가지고 AFC에서 사후징계가 나왔대요. 3경기 출전금지. AFC 주간경기 3경기 출전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계속 못 나오고 있나 봐. 전반에 힘 뺐을 수도 있어. 우리가 2경기 연속 연장을 해가지고 두 경기 연속 연장이라 힘 뺐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르단이 그 교체 자원들이 기존 선수들의 역할을 할수 있을지 그거는 아직 모르거든. 쟤네처럼 경험 없는 애들은 보통 그런 선수들 이제 마땅히 바꿀 선수가 없어서 계속 주전만 쓰다 보면 지치거든요. 그래서 요르단이 이제 후반에 체력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란이랑 카타르도 주전들이 대부분 노장들이래요. 거기에다 이란이 일본이랑 할 때도 교체 카드를 거의 못 썼던 이유 중 하나가 백업 선수가 없대. 그래가지고 이란이랑 카타르는 주전 선수들이 이제 올라갈수록 지쳐가고 있더라. 그래서 내일 걔네들 둘이 볼때 아마 선수들 막 지쳐서 전부 다좀못뛸 수도 있어. 지쳐가지고. 그나마 그게 다행이지. 에휴. 그리고 그 내일은 카타르가 이겼으면 좋겠는 게 그래야 우리가 지난번 대회 때 카타르한테 진거 복수할 명분이 있지. 카타르 집에서 참교시켜주는 거. 너무 큰 욕심인가? 참, 저 우로스 광고는 언제 봐도.
아, 맞다. 하프 타임이니까 리필 해야지. 리필. 에휴. 유효슛이 아까 근데 그게 골대 맞은 것이라 유효슛으로 인정이 안된것 같아. 좀 좋게 생각하면 그거지. 우리가 이틀 두 경기 연속 연장 뛰었으니까 전반에 좀힘 뺐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걸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살짝 미끄러진 거지. 그건 아쉽지. 그리고 우리 사실 PK 받을 수 있었는데 취소됐잖아. 그게 아쉽더라. 관중석에요. 베컴이 있대. 관중석에 베컴이 있대요. 나는 못, 화면에 못 봤는데. 인터 마이애미 구단주. 아예 그냥 미국에 눌러 앉아 있구나, 베컴은. 못 봤을 수 있지. 에이, 그 포착되는 걸 어떻게 뭐 항상 다 보겠어, 내가? 에휴. 근데 저렇게 점유율 내주고 압박하는 거는요, 90분 내내 체력이 필요한 거거든. 근데 이제 저다 요르단 지칠 거야. 우리 전략일 수도 있어.
오, 갑자기 천피가 늘어났네? 노랑 통닭이야. 좀 다행이래. 호러쇼. 오, 또 위험했다. 우리
우리 사우디한테 저렇게 후반 시작하자마자 당했었잖아. 위험했잖아, 그때. 그니까. 지친 걸까? 지쳤으면 약간 그러려니 할 수는 있는데, 전술적 문제면 진짜 이건 위험했어. 그니까. 에휴. 참, 우리는 쉽게 가는 경기가 한 판도 없네. 좀 너무하긴 했다. 에휴. 힘들지. 아우. 그치, 이제 체력 빼야 돼, 쟤네들. 그 작전밖에 없겠다. 일단 뒤에 가서 다시 빌드업을 좀 해줘야 될것 같고.
아니, 점유만 하지 말고 공격을 해보라고. 올리. 아이고, 골키퍼 정면. 아유, 그한번 넣기가 참 힘드네. 오! 또 항상 저기 뚫리는. 이렇게 우리는 오늘도 클린시트에 실패하는. 어떻게 6경기에서 클린시트 실패가 있냐? 뭐, 진짜 매경기 실점하고도. 그러니까 골키퍼 혼자 막는 게 아니라니까. 골문은 교체 카드 안 써서 지쳤어. 에휴. 진짜 우리는 왜 이번 때에는 진짜 왜 자체 하드모드를 강화를 시켜갖고 하냐고. 자체 하드모드야 진짜. 조규성 선수를 이제 쓰네. 교체하죠? 442야? 이제? 아니, 423을? 결국 4231로 다시 돌아가는 거 봐. 수습은 또 해야 되지. 자체 하드 모드야, 진짜.
진짜 우리 바레인전이랑 말레이시아전 빼고 우리가 먼저 넣은 경기가 없잖아. 아, 수비들 지금 늦어, 늦어. 진짜 오늘도 90분부터 할 거야. 미치겠다, 진짜. 어떻게 6경기 할 동안 클린스트가 하나도 없냐? 저렇게 끊을 필요가 있나? 이제 또 요르단 쟤네들 또 이제 전원 수비로 내려가서 침대 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또 쟤네들 다 수비로 바꿨을 때 또 이제 우리가 뚫고 골을 넣어. 그럼 이제 또 쟤네는 또 쟤네가 지치겠지. 진짜 우리가 이번 대회에서 상대 팀들한테 압도적인 건 체력밖에 없나 봐. 오, 바로 저 앞으로 간 거 봐. 저렇게 뻥축구를 할 수밖에 없잖아. 방법이 없어. 에휴. 조규성 선수 오늘은 머리로 한 몫을 할까? 아휴. 걔도 슛을 쏘긴 했나? 그러네. 걔도 이제 조기성 선수가 더 그러니까 헤딩은 되네. 또 골키퍼 침대 깔았나요? 진짜 오늘도 자체 하드 모드. 자체 하드.
진짜 미드필더에서 앞으로 못 넘어가네. 실점의 시발점이었던 박용우를 이제 뺐어. 또 침대야? 진짜 제대로 침대 깐다. 그래서 또 이제 추가 시간 나오면 또 우리는 또 90분부터 축구할 거. 미치겠네. 침대 축구 시작하네 이제. 네. 쟤는 이제 시간 끌어. 또 위험했다. 돌겠다, 진짜. 오, 이번엔 펀칭으로 저 밖에까지 날려버려. 아, 진짜 역습 한 번은 힘드네. 오늘 심판 어느 나라 사람이야? 아랍에미리트 사람이야? 또 아랍권 심판이야? 참. 환장하네요. 그치, 또 침대 깔지 쟤는. 에이고, 또 저런다, 또 앓다 말이다. 난리 났네.
김인지 없는 게 이렇게 큰가? 그러니까 조별리그 때도 우리가 쟤네한테 저렇게 당했었거든. 진짜 요르단 쟤네는 3차전 때 일부러 져서 3등으로 올라가. 토너먼트에서 두 점 차로 벌어진 적이 이번이 처음인데. 반칙. 선언 안 한다고 저걸? 저걸 반칙을 안 준다고? 심판이 갑자기 반칙을 안 주고 있어. 아무래도 아랍에미리트 심판이다 보니까 약간 진짜 이제 쟤들 텐백이네. 피키를 안 줘, 이것도? 또 이제 밀어붙이기 힘드네. 아, 유효슛이 하나도 없대. 아니, 클린스만 여태까지 교체 작전은 잘하더니 오늘은 왜 이래? 에휴.
항상 이런 식이지. 에휴. 아주 요르단 관중들 기만 살려주고 있네. 한 20분 정도가 남았다 생각하면 진짜 두 골차 벌어지니까 이제 체념을 한다, 체념을. 에휴. 진짜 이거 요르단한테 완전히 깨지고 참사 일어나면 아마 클린스만 잘릴 거예요. 참사면 이제 잘리지. 에휴. 어? 진짜 이제 오늘은.
아우, 어수선하네요, 분위기가. 쟤들 또 침대 깐다. 또 침대 깔았다. 진짜 침대다, 침대 쟤네. 좀 빨리 일어나라. 알타마리? 아까 꿀렀는가? 너무 올렸다. 에이구. 뚫리면 안 되죠? 저러다가 패스 실수하면 잡혀서 먹히죠? 그치. 야, 못 따라가. 빼네요. 그치, 황희찬 선수. 황희찬 선수는 빼줄 필요가 좀 있긴 해요. 보호 차원에서. 이제 그냥 원래 안 해봤던 포지션인데도 그냥 써야 돼? 참, 진짜 무전술이다.
진짜 쟤네들은 또 시간 끄네. 오? 야, 저것도 휘슬 안 불어? 진짜 웃기네. 아유, 저런 상황에서 카드 내주는 거는 진짜 자살행위거든요? 중계진이 할 말이 없다. 아, 그 스트라이커 빼네. 이제 다 때리네. 에휴. 벌써 84분이야? 근데 진짜 손흥민 선수 다음번 대회 때또 나와야 되지, 이게. 진짜 손흥민 선수는 저 우승한 엄청 쌓일 거 아니야. 그 메시도 월드컵 우승하려고 진짜 오래 뛴 거잖아. 하긴 메시도 우승하는데 시간 오래 걸렸지. 이제 수비가 너무 많아져 버리니까 뭐 그러네. 올려. 아. 야, 슛에도 막혀. 힘들다. 와, 쟤네들 숫자가 모자라는 건가? 저렇게 뺏겨서 쟤네들 공격하게끔 놔두면 이제 우리한테는 시간이 더 없어지는데.
유독 우리가 아시안컵만 진짜 우승하기가 힘들어. 또 뚫려? 에? 조규성이 경고라고 지금 저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 막판에 그 밀어붙인다는 걸 쟤네가 이제 간파를 한 거야. 8분? 그 와중에 또 추가 시간은 많아. 진짜 희망 고문이네. 쟤네 교체한다고 시간 끌겠다. 에휴.
저것도 휘슬 안 불어? 환장하네 아주. 벤투 감독이 끌어져 올려져 있다는 점유율 축구 가루가 됐음. 장미란 차관도 왔어? 다시 끊고. 골키퍼한테 뽀뽀해주네. 근데 진짜 오늘 이렇게 끝나면 클린스만은 잘리겠지? 아휴. 진짜 유효슛 하나도 없는 건 진짜 개판이다. 진짜 이거 이대로 끝나면 진짜 참사다. 보통 이런 참사급 재앙이 있으면 감독이 잘렸거든요. 그 쿠엘류도 아마 오만한테 져서 잘렸을 거고요. 봄프레레도
끝났다.요르단 최초로 결승 올라가겠네. 에휴. 요르단 역사 최초로 결승 올라가네. 기록 만들어졌네, 우리 또. 강제 바꿀게요. 쟤네 최초 결승 기록 희생양. 최초 기록 희생양. 에휴. 진짜 선수들은 고생 많이 했다. 두 경기 연속 연장. 솔직히 선수들 잘못이라기보다는 교체 카드만. 선수 풀이 좋아서 보통 이렇게 참사급 패배가 나오면 요르단 참사인가 이번에는? 그쵸? 그러니까 요르단 현지 관중들이 좀 많이 왔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참, 우리는, 그래, 본선은 갈수 있는데, 우리 진짜 오랜만에, 진짜 참사급 패배가 나왔다.
그러니까 희한하게 우리는 특징이 그거야. 센팀한테 가게. 센팀한테 강하고 약팀한테 제 실력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선수들은 솔직히 지친 두 경기 연속 연장으로 지친 상황에서 선수들은 그 체력에서 최선은 다했어. 감독이 지금 임기응변은 못한 거야, 저거. 아, 오늘 이때예요? 하필 이런 분위기 속에. 그래도 지금 입대하면 올해는 일단은 혹한기 훈련 건너뛰겠네요. 왜냐면 올해는 혹한기 훈련 1월에 했을 거예요. 2월이 설날이라서. 사실 이게 생각해보면 2차 예선이랑 월드컵 2차 예선이랑 3차 예선이 이제 전대회보다는 쉬워졌잖아. 그래서 지금 이때만큼 그 대표팀 전술에 그 경각심을 심어줄 기가 안 나올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카타르랑 이란도 주축들이 그 뭐냐 30대야. 주축들이 30대야. 카타르 지난번 우승했을 때그 전력들이 예전만큼 실력이 안 나와요. 요르단 3명 못 나왔어요. 한 명이 이라크전 때 벤치에 있다가 상대팀 벤치에 도발했었다고 AFC에서 3경기 출장 금지내서 이번 대회 더못 나와요. 요르단한테 진 참사라서, 네. 이스라엘 가면 요르단강 있잖아요. 실제로 그 옆에 있는 나라예요. 요르단이 이번에 역대 최초 결승이에요. 요르단이 이번에 역대 최초로 결승 갔고, 우리가 그 희생양이 됐어. 그리고 김승규 선수 이번에 제일 불쌍해. 첫 경기 뛰고 나서 십자인대 끊어졌대요. 첫 경기 뛰고 나서 다음 준비 훈련하다가 십자인대 끊어져서 김승규 선수는 1년 날리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게 중동 리그에서 뛰니까 후반기 날리고 다음 시즌 전반기도 날리는 거야. 알죠? 그 축구 선수들 십자인대 끊어지면 수술하고 원래 스포츠 선수들 십자인대는 수술하고 재활하는 데만 1년이에요. 토미존이랑 똑같아. 야구에 토미존이 있다면 축구에는 십자인대가 있어요. 그 급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그 십자인대 끊어져서 수술하면 의무조사에서 내보내잖아요. 페인이요? 일단은
9경기 연속 연장전으로 인해서 그동안 피로가 누적이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요르단 애들이 좀그 날랜 역습 시도가 좀 많았어. 근데 우리가 조별리그 때 이미 그거를 간파당해서 두 골을 먹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응이 똑같이 없었지. 근데 솔직히 클린스만 같은 사람한테 뭘 바래. 벤투였으면 솔직히 모르겠다, 근데, 벤투도. 하여간, 클린스만 부임 이후 첫 패고요. 근데 문제는 이첫 패가 너무 임팩트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거지. 너무 임팩트 있는 패배가 발생해버리는 바람에, 창조 축구야. 근데 이제 사실 클린스만이 다른 대표팀 감독 갔을 때도 그랬대요. 좀 선수단에 비해서 경기력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선수단 전력이 있다 보니까 결과는 어떻게 된댔대. 아, 우리 이번 대회 최종 성적은 4위예요. 왜냐면 저쪽에서 이란이든 카타르든 우리보다 누적된 승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 4등이야. 근데 이제 그 준결승까지 간 팀들은 3등이든 4등이든 상금 똑같이 받을 거예요. 3위 결정전은 없어. 3위 결정전 없기 때문에 어차피 상금이 아마 1등이 500만 달러고 2등이 200만 달러고, 그 다음에 준결승 올라간 팀이 100만 달러인가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본선 참여팀 나머지 20팀이 20만 달러씩 받아요. 본선 올라온 팀들이. 그렇고, 아휴, 솔직히 이번 결과는 내가 보기에는 선수들이 욕먹을 문제는 아니야. 배성재 캐스터, 역대 참사라는 말이 붙는 경기가 여럿 있었는데 이렇게 유효슈팅 하나 못하고 끝난 경기는 안타깝다. 안타깝다라는 말을 한참 뒤에 얘기했대요. 엑스맨? 진짜 쿠엘류가 아마 그때 그 아시아에 또그 오만인가 쿠웨이트인가 그 약팀한테 져서 그때 참사라는 말 듣고 잘렸거든요. 쿠엘류가 2003년, 2004년에. 그래서 그때 아시안컵 본선 앞두고 봄프레를 부임한 거예요. 심지어 그때는 월드컵 예선, 아시안컵 예선 따로 하던 시대야. 아시안컵 예선에서 참사 터져가지고 그때 그 잘렸고요. 그때 쿠엘류도 포르투갈 사람이지. 유로 2000때 준결승 올라갔던. 그다음에 봄프레레는 월드컵 최종 예선 때 사우디한테 져서 잘렸어요. 아니, 김민재 선수는 소속팀 돌아가기 전에 쉰 거지 뭐. 하여간, 그동안 많은 참사를 겪었지만 진짜 한일전 진 것보다 충격이 더 크다. 그래도 이렇게 유효슛 하나도 못 남기고 끝나는 참사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야. 우리는 월드컵 본선 가서 그전 세계 상위 티어 있는 팀들 그렇게 자이언트 킬링을 하는데, 반면 우리도 아시아에서 자이언트 킬링을 당하는 팀이에요. 이란 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란도 16강전 때 승부차기까지 갔고요. 준준결승 때 일본이랑 종료 직전까지 피 튀기게 했어. 그리고 이란이랑 카타르 공동점은 주축이 그 30대 선수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아시안컵 때 멤버랑 거의 비슷해요. 세대 교체 못한 거야. 근데 카타르도 카타르는 16강까지가 대진이 좀 쉬웠어요. 쉬운 대진 가다가 준준결승 때 자기네가 상성이 약한 우즈베키스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올라간 거예요. 원래 카타르가 우즈베키스탄이 약하거든. 근데 어떻게 개최국 빨로 올라간 거야? 걔네 승부차기는 누가 더 못하나였어요. 그래서 이란이나 카타르나 내가 보기에는 한물 간 주축 선수들이다 보니 그 카타르가 지난번에 우리를 깨뜨렸던 그 공격수가 이번에 좀 못한대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란도 카타르도 좀 약간 다운그레이드 된 진흙탕 매치를 하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유효슈팅 빵개로 참사를 당한 게 이번이 처음이야. 요르단 상대 첫 패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너무 이변, 진짜 우리도 이변의 희생양이 됐어. 요르단이 역대 최초 결승이거든요. 그거 희생양 됐고, 우리 역대 A매치 요르단 상대 첫 패고. 아니 근데 일본은요, 다른 대륙 상위권 팀 압박하던 그거의 약점이 피지컬이 딸려요. 일본 선수들은 피지컬이 딸려. 그래서 체력이 안 돼요. 의외로. 그래서 이란한테 밀린 거야. 그치. 크로아티아 결승 진출왕급으로 임팩트가 큰 거지. 아니면 모로코가 지난번 월드컵 때 4등한 거랑. 정몽규가 직관하러 와서 진 건가? 그 지금 우리나라 관계자 중에 직관하러 온 사람이 KFA 정몽규 회장 그리고 국방부 장관 신원식 씨. 이 국방장관이 왜 여기를 왜 왔어? 뭐 순방할 일 있나? 응? 뭐 아니면 요 근처 파병 중인 그 우리나라 출신 그 평화유지부대 뭐 격려하러 갈일 있나? 그래, 장미라는 이해해. 장미라는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에요. 응? 그래. 체육부 차관이니까 갔겠지. 응. 그래. 장미란 차관은 이해할 수 있어. 체육계 담당이니까. 응.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요르단 상대 첫 패고요. 아니야. 이란이 진 거는 그렇게 이변이 아닐 수가 있어요. 카타르는 개최국이거든. 뭐 개최국한테 질 수는 있지. 응? 개최국이니까. 안 그래요? 개최국은 개최국 빨이 있는데. 솔직히 이란은요, 이슬람계에서 왕따예요. 걔네 정부만 시합하거든. 자기들 편이 없을 거야, 관중들. 근데 카타르도 개최국이고 디펜딩 챔피언이니까 우승 후보죠. 걔네들은 우승 후보들끼리 대결이라. 일본이 이라크한테도 진 거요. 베트남이
일본 약점 다 까발려줬잖아요. 일본 베트남한테도 혼쭐 날 뻔했잖아. 아니, 혼쭐 났잖아요. 리드 한번 당했잖아. 베트남한테 혼쭐 나고 시작했잖아, 이번 대회를. 트루시에가 한수 가르쳐줬잖아. 니들 아직 부족한 거 많다고. 좀, 일본이랑 헤어질 때 상처받고 돌아가서 트루시에가 좀 소심하게 복수를 한 거야, 이번에. 그러니까, 트루시에가 자기네 튀르키예한테 진날 밤에 우리가 이탈리아를 이겼잖아요. 그때부터 히딩크랑 트루시에를 일본 언론이 비교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트루시에가 상처받으면서 갔거든요. 베트남 감독으로서 복수한 거지. 하여간 진짜 이번에 클린스만식 축구는 진짜 요르단 상대로 요르단강을 건넜네. 진짜 우리 흔히 요르단강 건넌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진짜 클린스만 덕분에 우리 요르단강 건넌데. 주님을 만나라. 주님을 만나러 요르단강 건너가서 세례 받. 아, 진짜 지금 이상한 말막 나오지. 진짜 한일전보다 충격이 더 크다. 그 알죠? 2004년 12월 우리가 독일 3대1로 이겼던 날. 그때 감독이 클린스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일전한테 진 것보다 충격이야. 진짜 멘붕이다. 심지어 우리 그때 클린스만 감독이 독일 감독할 때 우리 본프레였는데도 이겼다? 진짜. 근데 사실 일본 만나서 16강 져서 떨어졌어도요, 우리 욕먹었을 거야. 일본이 베트남이랑 이라크한테 그렇게 털리면서 올라갔는데. 욕먹었을걸요? 우리 일본한테 줘도. 에휴. 요르단 건국 이래 아시안컵 결승 최초고 MH에서 최초로 우리를 이겼어. 와, 진짜 요르단한테 진 거는 이거 진짜 참. 와, 이거는 진짜 참사다. 진짜 오늘 진 거는 역대 최고의 참사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미리 보는 결승전에 우리가 두 판을 다 해줬잖아. 다른 그 그러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지옥의 매치 이벤트 다 보여주고 우리는 지쳐서 떨어진 거야. 진짜 지옥의 이벤트 다 보여주고 나서. 근데 조 1위에서도 그쪽이 일본 이란루트였어요. 똑같아. 진짜 우리 그때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다 잡았잖아.
그리고 우리 떨어졌잖아. 일본도 이란한테 종료 직전에 페널티킥 허용해서 끝났잖아요. 아니야, 이란한테 저도 말 나왔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난번 월드컵 최종 예선 때 우리가 이란한테 1승 1무였거든. 이겼었거든. 진짜 요르단한테 진 거는 역대급 참사다. 잠깐만요. 우리 그 역대급 참사 그 리스트 한번 찾아볼까요? 대한민국 축구 국대 역대 참사. 역사미 기록. 한일 월드컵 이후 그 전적 볼까요? 자, 그 쿠엘류 감독 때 오만 쇼크 맞네. 내가 오만한테 졌을 것 같았는데 오만 쇼크 맞아요. 이번에 우리 요르단 쇼크야. 방제 요르단 쇼크로 바꿀게요. 요르단 쇼크. 요르단 쇼크. 요르단강 쇼크. 이렇게 하자. 요르단강 건너서 진짜. 요르단강. 진짜 요르단강 건넜어. 이때 쿠엘류가 오만 쇼크로 잘렸거든요. 아시안컵 2차 예선 때. 그리고 본프레는 이때 그 사우디한테 져서 잘렸고요. 그 다음에 본선 끝나 계속 최종 예선 끝나고 잘렸어 본프레는. 아드보카트가 예선 끝나고 왔어요. 그리고 베어백은 2007 아시안컵 때 바레인한테 져서 잘렸어요. 바레인한테 져서 잘렸고, 그 다음 허정무 감독은 동아시안 축구 챔피언십 때 중국한테 졌는데, 다행히 남아공 월드컵 본선까지는 감독을 했어요. 아 근데 아마 내가 보기엔 자를 것 같아요. 요르단강 쇼크라니까 이번에. 그 우리 오만한테 진 거랑 똑같아요. 임팩트가 오만한테 졌을 때랑 임팩트 거의 비슷해가지고 아마 이번에 잘릴 거예요. 그리고 조광래도 그 3차 예선 때 레바논한테 진 쇼크가 있어서 잘렸어요. 그리고 삿포로 참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홍명보 감독은 대회 본선이 쇼크였고. 그리고 슈틸리케는요, 그 뭐냐 이 월드컵 최종 예선 때 중국한테 져서 잘렸어요. 중국한테 져서 잘렸고, 그 벤투 감독 승률 62%였네. 진짜 벤투 감독은 잘했어. 와.
하여간 진짜 오늘 역대급 참사다. 그 2004년 오만 쇼크, 2004년 오만 쇼크, 그 다음에 그 조광래가 2000, 그 다음에 2013년 레바논 쇼크, 그 다음에 한 2급이랑 비슷한 거예요. 2024년 요르단 쇼크. 와. 클린스만 요르단강 건넜네. 요르단 쇼크 이렇게 바꿔놓을게요. 괜찮아요. 더한 것도 가끔 볼수 있어, 우리. 그러니까 그거야. 우리 브라질한테 한판 이긴 적 있잖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프랑스 월드컵 때 그렇게 망하고 브라질 이긴 적 있잖아요. 1999년에. 그때도 우리 추가 시간에 이겼다? 그때 우리 브라질 1대0으로 이긴 거. 그때도 우리 추가 시간에 골 넣어서 이긴 거야. 진짜. 진짜. 진짜 이 요르단 쇼크 어쩔 거야. 할 말이 없네. 아니야, 손흥민 선수 3년 뒤에 또 나올 거야. 한 매쳐서. 주장은 아니고, 주장은 후배한테 주고 나오겠지. 3년 뒤에는 주장은 아니지만, 후배한테 주장 주고 나오겠지. 한 번은 더 나올 수 있을걸? 월드컵 2년 뒤고 아시안컵 3년 뒤야. 나올걸요? 몸 관리 잘하면? 진짜 이한 매치 멤버들, 내가 보기엔 나올 수 있어. 손흥민 선수가 아직 20대인가? 아직 30대 초반이잖아. 진짜. 3년 뒤에 또 나오겠다, 진짜. 지도자로서의 평가, 추가된 거. 기행들이 신의 한 수가 될 때가 많다. 경기 시간이 많이 주어질수록 승률이 높대요, 클린스만은. 전반전 후반 또는 후반전 초반에 실점한다? 과감한 선수 교체로 상대 골문을 압박한다? 기사회생하고 역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연장전이 존재하는 토너먼트에서 승률이 더 높대요. 아시안컵에서 좀비 축구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박살났다.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딱그 내가 보기에는요, 그 벤투 감독 역량이 딱 거기 그 선에 있는 것 같았어. 벤투 감독은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그할수 있는 선까지는 열심히 했어. 근데 아랍에미리트가 데리고 간 거예요, 벤투는. 근데 벤투 타지키스탄 돌풍의 희생양이 돼가지고
거의 여론 안 좋아졌대. 타지키스탄 돌풍이 이상향이 됐어. 근성 축구지로. 클린스만 검색했었어. 그리고 아시안컵 감독 연봉 순위 그 만치니고요. 만치니, 클린스만 그 다음에 벤투가 아시안컵 연봉 3위였대. 근데 클린스만이랑 벤투랑 엄청 차이나, 연봉. 그러니까 요 연봉 3위부터는 진짜 가성비 감독들인 거야. 괜찮아요. 우리 오만 쇼크, 레바논 쇼크도 있어. 그 내가 아까 채팅에 써놨는데요. 2004년 오만 쇼크, 2013년 레바논 쇼크, 2024년 요르단 쇼크가 있어요. 엄청난 서아시아 팀들한테 그 망했던 그 쇼크들이 있어요. 그 요르단강에는 그 사해라는 호수가 있잖아요. 그 사해에 엄청나게 그 염분 쩌는 거 알죠? 세계의 바다들 중에서 염분이 제일 짠 바다. 그 사해 바닷물 먹은 느낌일 거야. 그러니까 그거지. 그 아시아 탑티어 6팀 있잖아요. 대한민국, 이란, 호주, 일본, 사우디, 카타르. 이 6팀들은 솔직히 아시안컵 우승 못하면 까여요. 이 6팀은. 어찌 보면 벤투도 그 우리가 그 아시아 상위 티어 6팀 중 하나라는 건 아니까, 아시안컵은 우리가 우승이 목표라는 거 알잖아요. 1960년 우승 이후로 한 매쳐 있는 거. 그러기 때문에 분명 우승이라는 과제는 부담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보기엔 벤투가 부담감이 컸을 것 같아. 에휴, 진짜 충격이 크다. 그 2019년도 맞아, 우리 준결승은 진짜 많이 올라갔어요. 우리 아시안컵 대표 콩라인 중 하나야. 대표 콩라인 중에. 진짜 아시안컵 역대 최고의 콩라인 팀이야. 네덜란드도 월드컵 우승한 적한 번도 없거든요. 네덜란드 월드컵 준우승만 세 번이거든. 2015년 때가 훨씬 더 좋지. 그때는 수비가 우리 때보다 훨씬 좋았어요. 우리 때보다 수비가 훨씬 좋았어. 그때 수비진에는 차두리가 있었지. 그 측면 백에 그 윙백 차두리 코치가, 근데 돌파력이 좋으니까 공격 가담도 가능했던 윙백이었지. 맞지? 우리 미리 보는 결승전 두번 했어요. 사우디 호주랑. 솔직히 그거 감안하면 진짜 선수들은 고생 많이 한 거야. 클린스만이 답 없는 전술이었을 뿐이고. 클린스만 답 없는 전술이었을 뿐이고. 선수들만 개고생한 대회야. 그니까, 응. 아니, 클린스만 팀의 역대 맡았던 팀들 특징이 그래요. 경기 시간이 길수록 승률이 좋았대.
어쨌든 미국으로 북중미컵 골드컵 우승한 거요? 미국이니까 가능한 거야. 그 북중미 골드컵에서는요. 그 혹시 북중미 카리브해 월드컵 예선 책에 보면요. 미국이랑 멕시코는 거의 최종 예선부터 시작해요. 피파 랭킹 높다고. 밑에 애들은 저 밑에 예선부터 하고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그 뭐냐, 북중미 카리브 쪽그 월드컵 예선 시스템은요. 진짜 최상위 한 두세 팀 빼고는 완전 불공평한 시스템이에요. 그 캐나다 지난번에 월드컵 본선 나왔잖아요. 북중미 카리브 1차 예선부터 뚫고 올라온 거야. 진짜 대단한 거야. 그 카리브 그 캐나다는. 캐나다가 최종 예선 1위 그 이변을 일으켰잖아요. 신기한 거야. 물론 캐나다는 본선 나와서 3패당했지만 경험 부족으로.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쿠바, 자메이카, 파나마. 이런 애들이 그 다음 티어야. 그러니까 미국, 멕시코 다음 티어야. 캐나다, 코스타리카, 파나마 이런 애들은 다. 상위 탑2가 미국, 멕시코예요. 북중미는. 그러니까 골드컵 우승은 가능해요. 그리고 북중미 골드컵은요. 다른 나라들이 형편이 안 돼서요. 맨날 미국이 개최해요. 미국이 개최 빨이야. 개최국 빨로 이기는 거야. 아, 그리고 캐나다는요. 예선, 그, 월드컵 예선에서는 홈에서 유독 강해요. 볼리비아가 홈에서 예선 강할 때가 있거든? 하도 그, 고산지대라서. 캐나다는요, 특히 겨울에 홈에서 예선이 열린다? 그러면 캐나다는 그 경기는 잘 이겨요. 춥거든. 다른 팀들이 그 겨울에 캐나다 원정 가면 제 실력이 안 나오는 거야. 추워서. 그런 거예요. 캐나다 홈발이 좀 세요. 지금 2조는 이미 진짜 재평가됐어요. 아주 진짜 죽음의 조였다고. A조는 카타르 빼고 나머지 셋에서 진흙탕에서 싸우다 올라온 거라면, 진짜, 우리 2조는, 그, 세 팀이, 아니, 그, 말레이시아는, 마지막에 이제, 승점이라도 따가려고 미치도록 각성해서 우리가 혼쭐 난 거고, 완전히 진짜 우리 죽음의 조였잖아. 몰라, 지금 제일 불쌍한 건 만신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몸값 비싼 감독이었거든? 현재 기준으로. 세계에서 몸값 제일 비싼 감독이었는데 우리한테 깨져서 나갔잖아. 아직 잘렸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란도 못한 지 오래됐어. 이란도 못한 지 오래됐고, 카타르는 아마 지난번이 첫 우승이었을걸요? 카타르는 지난번이 첫 우승이었을 거야. 그리고 아시안컵에는 이란의 저주가 있어요. 이란을 제끼고 올라가면 그 다음 라운드에서 진다는 저주가 있어. 그러니까 카타르는요, 월드컵이 워낙에 그 월드컵이라는 중압감이 큰 무대 경험이 없었어. 카타르는 그 중압감을 못 이겼던 것 같아요. 아시안컵에선 또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거 보면, 카타르가 지난번 경기에 고전했던 거는
좀 카타르가 좀 상성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이 약했어. 그래서 고전한 거야. 아시안 게임요? 그건 모르지. 아시안 게임은 연령대가 달라서 내가 뭐라고 할순 없겠어. 연령대마다 그 최강팀이 다르거든요. 특히 여자 축구는요, 남미보다 여자 축구는 미국이 최강이야. 여자 축구는 미국이 최강이에요. 그 희한하게 북한이랑 중국은 여자 축구는 좀 잘하는 편인데 우승한 적은 없어요. 여자 월드컵 최다 우승이 미국일걸? 아시안 게임을 신경 안 쓰다니. 병역이 아니더라도요.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메달은요. 병역이 아니더라도 채용연금이 나와요. 일정 순위 안에 들면. 일정 순위 안에 들면 연금 나와요. 그 정도로 권위 있는 대회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을 보면 그렇게 메달 많이 따고도 또 출전하지. 네, 올해 여름에 파리 올림픽. 아마 황선홍 감독이 나갈 것 같고. 근데 사실 또 우리 아시안컵을 마냥 뭐라고 할수 없는 게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은 시즌 중간에 일정 루틴 깨트리고 차출되는 거예요. 리그 휴식기도 아니야. 루틴 깨지고 차출되는 거예요. 자기 리그 경기 몇 손해보고. 리듬이 깨질 거야. 그 피파 주관 대회는요, 약간 뭐 부상 위험 때문에 소속팀에서 보호 차원에서 안 보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팀과의 합의는 있어야 돼. 근데 A매치 주간에는요, 프로 경기가 금지돼요. A매치 주간 때는 프로리그를 할수 없어요. 피파 주간의 A매치 주간에는. 그래서 그 사실 이번 아시안컵도 그거야. 구단이 허락해준 거예요. 의무 차출이 아니라서. 그리고 A매치 주간 때도요, 그 가끔 뭐냐 휴식 필요한 선수들 안 보냈을 때 있어요. 그럴 수는 있어. 그러니까 결국 뭐좀 선수 본인 의사도 물어보고 팀에서도 팀 닥터가 있을 거 아니야. 다 보고 이제 얘기해 주는 거지. 자, 우리 축구 대표팀 그 히딩크 이후의 참사만 생각해 볼게요. 자, 2004년 오만 쇼크로 코엘류 경진. 이거 아시안컵 예선 따로 있던 시대예요. 2013년 레바논 쇼크로 조광래 경진. 이것만 보자. 아, 2007 아시안컵 본선에서 바레인 쇼크로 베어백 경질. 네, 봄프레레는 그러니까 본선에는 갔는데 이 사우디하고의 경기를 지면서 전술적으로 확신이 떨어진 거예요. 그때 봄프레레 레전드 짤 있잖아요. 수비진이 세 골을 먹으면 공격진이 네 골을 넣으면 된다. 클린스만도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수비진 실점보다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 봄프레레랑 똑같은 마인드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시안컵에서 여태까지 사우디한테 승리한 적 없어요. 다만 토너먼트에서 누르고 올라간 게 이번이 처음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안컵에서 사우디한테 A매치 승리한 적이 없어요. 맞아. 슈틀리케 최종 예선에서 중국한테 져서 그래. 허정무는 그때 홈에서 진 거고요. 아마 그게 그 허정무 감독 같은 경우는 몇년 동안 대표팀 무패해가면서 월드컵 본선 착실하게 갔기 때문에 아마 평가전 진 거라서 안 잘렸을 거야. 평가전이었을 거예요. 허정무가 중국한테 진 거는 평가전이었을 거야. 동아시안컵이었고. 그러니까 그러려니 해요, 허정무는. 그러니까 허정무 감독은요, 사실 그첫 감독 때 한번 착오를 겪고 나서 다시 와서 잘한 케이스야, 허정무는. 좀 그래도 경험이 쌓인 거지. 진짜, 진짜, 아무리 선수층이 좋아도요, 그 감독이 그 선수들을 잘 써야지. 아, 근데 그거 알죠? 히딩크 감독도요, 원래 이제 본인이 만족하는 수비가 안 되니까, 홍명보 감독을 1년 정도 안쓴 적이 있어요. 근데 결국 그, 수비가 해결이 안 돼서 홍명보 감독을 결국 다시 월드컵 때 쓰기는 했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홍명보 감독이 진짜 센터백, 스위퍼, 리베로 역할은 잘해. 근데 쓰리백에선 잘하는데 홍명보 감독이 포백에서의 역할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그 이탈리아전 때 결국 마지막 교체 카드 차두리 넣을 때 홍명보 감독을 뺐잖아요. 그때 4백으로 돌렸어. 그때 4-2-3-1 됐어요. 원래 이제 히딩크는 4백을 하고 싶었거든. 근데 홍명보를 대체해서 센터에 두명 넣을 자원을 마땅히 못 찾은 거야. 그쵸? 히딩크 전에 있었던 허정무. 비포 허정무지. 그러니까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어야 돼요. 참고로 그 2015년에 아시안컵 우승했던 호주 감독이 지금 토트넘 감독이거든? 2015년 아시안컵 우승했던 감독이 지금 토트넘 감독이에요. 공교롭게. 맞을 거야? 참, 그것도 인연이다. 그것도 인연이에요. 그때 호주도 뭐 사정이 있었겠지. 호주 아마 그때 대륙 플레이오프로 갔을걸요? 그때 아시아 플레이오프에서 시리아 이기고, 그 대륙 플레이오프 통해서 갔긴 했어요. 그때 우리 독일 3대1로 이겼을 때 독일 감독이 클린스만이었더라. 최근에 내가 알고리즘 잡혀서 다시 본적 있는데요. 그때 알고 보니 그때 감독이 클린스만이었어. 막 클로제, 발락, 올리버 칸뭐 이렇게 최적의 멤버 있었는데, 근데 그때 우리 거의 K리그 멤버로 뛰었는데 이겼잖아요. 그 이동국 인생 터닝슛 나왔던 그날. 발락 페널티킥 맞고. 알고 보니 그날 감독 클린스만이었어. 이제 와서 클린스만이 화면에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와서 보여. 그 레전드 경기죠? 축구 이때만큼만 했으면.
그지. 그 대륙 플레이오프 나오는 티어급이요. 솔직히 그 대륙 플레이오프 4대륙으로 했을 때 아시아랑 남미가 제일 강했어요. 실제 수준도 그랬고. 왜냐면 다른 데는 오세아니아 북중미잖아요. 근데 북중미에서 대륙 프로 나올 정도면 월드컵 꾸준히 나올 수 있는 팀이 아니야. 북중미 티어는 그 정도예요. 그래서 그동안 대륙 플레이오프 대륙 티어로 보면 아시아랑 남미가 강했던 거죠. 아시아랑 남미가 대륙 프로에서 서로 만나기 싫어해. 힘드니까. 그러니까 벤투 감독도 월드컵 치르면서 느꼈을 거야. 우리나라가 아시안컵에 한이 맺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좀 부담일 수 있다는 거지. 그랬던 것 같아요. 부담이었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벤투 감독은 좀 약간 행운 요소 중 하나가 뭐였냐면요. 그 코시국 때문에 그 중간 평가를 할 만한 대회가 없었어요. 벤투한테는. 그래서 월드컵 예선 때 계속 지휘를 할 수가 있었어. 좀 코시국이 벤투를 4년 내내 할수 있게 해준 거야. 코시국 덕분에 뭔가 평가할 시기가 없었어. 그러니까 결국 그거예요. 우승에도 까이는 감독 많아요. 전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니까 결국 그거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예요. 모든 것은. 모든 것은 정치질이고. 체육계도 그 입김빨이라는 게 있어요. 정치질. 에휴. 맞아요. 그 사우디 실축했던 키커 두 명이 호날두랑 같은 팀이었는데 그 팀은 페널티킥 맨날 호날두가 쳤잖아. 그러겠지. 왜냐면 일본은요. 일본은 진짜 종료 직전에 페널티 구역에서 하지 말아야 될 수비를 했잖아. 그거는 수비 기본적인 매뉴얼이거든요. 페널티킥을 허용하면 안 되는데 페널티킥 허용해서 졌잖아. 순식간에 역적됐잖아요. 호주도 그럴걸? 호주도 이번에 역대급 패배라고. 그리고 일본은요. 이번 아시안컵 때요. 우리처럼 매경기 실점했어. 우리랑 똑같아. 일본도 매경기 실점하면서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일본 그 수비 선수들 호흡이 안 맞았어. 일본 수비진들이. 호흡이 좀안 맞대요. 그리고 그 일본의 약점을 일본을 무려 4년 동안이나 감독하면서 일본의 월드컵 첫 승과 16강을 이끌어줬던 트루시에가 베트남 감독으로 가서 어떻게 이번 대회 보면 트루시에가 일본한테 복수한 거야. 베트남 팀을 통해서 일본 축구의 약점을 다 까발려줬어. 트루시에만큼 일본을 잘하는 감독은 없을 거예요. 일본 약점 다 파고들어서 일본 하마터면 베트남한테 질 뻔했잖아. 리드 당했었고. 질 뻔했지. 그래서 결국 이라크한테 졌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거야. 우리 오만, 바레인, 레바논 이런 애들한테 진짜 거의 세기에 한 번급으로 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요르단한테 진 것도 쇼크야. 요르단 쇼크예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전은요, 김판곤 감독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베트남에 트루시가 있었던 것처럼 똑같아. 김판곤 감독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약점을 아는 거고, 말레이시아 선수들이 경기 후반에 그거를 공략했을 뿐이에요. 아니요. 상대적으로 쉽다, 어렵다를 판단할 순 없어요. 각자의 그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어떤 점에서 힘들고 그런 건다 달라요. 그리고 사실 이 아시안컵 본선은요, 월드컵 최종 예선보다는 어렵지. 월드컵 최종 예선보다는 어렵지. 대회니까, 대회 본선이니까. 그러니까 모리아스 지금 하지메크 까이는 이유는요, 경기 막판에 그 페널티킥 허용 때문에 졌잖아. 호주도 그렇게 해서 졌고. 그래서 지금 왜그 쓸데없이 페널티킥 내줬냐 이거야. 그 장현수 선수 옛날에 욕먹은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번에 아시안컵이 원래 작년 여름에 중국에서 하기로 돼 있었던 대회예요. 근데 중국이 방역이 좀 불안정해가지고 개최권을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작년 여름에 좀 맞춰서 준비하던 게 이번으로 바뀐 거야. 갑자기 바뀐 거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몇 년짜리 그 장기 플랜 짜서 대표팀을 운영하는 거에 변수가 생길 수밖에 없지. 그런 요소가 있는 거죠. 대회가 갑자기 월드컵 전에 개최 시기가 바뀌어버린 거야. 월드컵 때. 이미 우린 월드컵 최종 예선 그 끝나갈 때, 그때도 이미 아시안컵 준비 루틴이거든. 그게 변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지. 추가 시간에 페널티킥 내줘서 결정적인 페인을 제공해버렸기 때문에 까이는 거야. 진짜 엑스맨인 거다. 독일 자기네 감독 했다가 잘렸잖아요. 클린스만이 독일 감독일 때 우리가 이겼잖아. 그러고 보면 벤투도 선수 시절에 우리한테 지고 나서 감독 온 거잖아. 그것도 묘한 인연이다. 우리한테 접었던 사람이 우리나라 감독으로 오네. 우리나라한테 졌던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감독으로 온적 많아요. 벤투는 선수 시절 우리한테 졌었고, 그 마라도나는 월드컵 때 허정무 감독이랑 선수 대 선수로 대결한 적이 있었는데 감독으로서 또 만났고, 물론 마라도나는 이제 죽었으니까. 호날두는 감독으로 오는 거 우리가 원치 않을걸요? 호날두 민심 떨어져서 메시가 온다면 모를까? 메시 온다면 일단 처음엔 대환영하겠지. 메시가 온다면 메시라면 모르겠다. 호날두는 뭐 중동에서나 해야 될걸? 벌써 뉴스 나왔어. 벌써 무전술, 무전략, 무대책, 클린스만 밑전 다 드러난 최악의 90분. 진짜 이거 요르단 쇼크잖아.
그러니까 일본이 그 피지컬이랑 체력이 약해. 그걸 이란이 보여준 거야. 아니 근데 솔직히 히딩크 때는요, 그 히딩크 감독이 그 진짜 그 2001년 때 선수들 차출해줘야 된다고 할 때요, 그 K리그 팀에서, 그러니까 2002년 때 진짜 체력 훈련 많이 했잖아요. 우리 2002년에 K리그 7월에 개막한 거 알죠? 올스타 게임 8위로 때하고. 그 이유가 그 대표팀 월드컵 준비 집중을 위해서 K리그 개막 좀 미뤄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름에 개막했어요. 월드컵 끝나고 K리그 개막했었어요. 2002년에. 이례적으로. 그 정도로 그때 우리 대표팀 거의 합숙 훈련하다시피 했어요. 해외파 빼고는. 진짜 해외파 빼고는 합숙 훈련했어. 진짜 그 정도로 우리 합숙 많이 하고 그랬어가지고, 진짜 그때는 호흡 엄청 빡세게 맞춘 거예요. 아휴, 진짜 우리 요르단한테 져서 진짜 요르단 강 건넜다.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 축구들이 한번 좀 위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이건 사실 우리나라 히딩크 때도 그랬어요. 히딩크 때도 이게 두 경기 연속 연장 치르면서 선수들 지쳐가는데 바꿀 카드가 몇장 없었어요. 뭐 기껏해야 빡세게 뛰었던 안정환 독일전 때 전반 쉬고 후반에 들어갔죠. 그리고 차두리 선발, 뭐 최태욱 선발, 그리고 뭐 교체 카드 이민성 투입, 뭐 이게 끝이었잖아. 그때 우리 김남일 감독이 준결승전 때부터 부상으로 못 뛰었잖아요. 결국 우리 졌잖아. 그 김남일 공백 못 메워가지고 그 이탈리아전 때 발목 부상 당해서, 그날 경기 때는 이천수로 교체됐었거든요. 그때 김태형 코뼈 부상이라서 김태형 빼고 황선홍 넣었었고, 김남일 빼고 이천수 넣었었고, 홍명보 빼고 차두리 넣었었어요. 다 수비 빼고 공격 넣은 거야, 이탈리아전 때는. 닭공에서 이겼잖아, 이탈리아전 때는. 왜냐면 지금 사우디 감독 만치니가 이탈리아 사람이라 생각난 건데, 그때도 우리 빗장 수비를요, 닭공으로 뚫었어요. 닭공에 뚫려, 빗장 수비는. 그래서 우리 사우디한테도 닭공에서 뚫었잖아. 수비 빼고 공격 넣어가지고. 그거 생각해보면 웃기네. 이번에 사우디가 빗장 수비가 좀 가미돼가지고 빗장 침대였거든요. 이번에 사우디식 축구가 빗장 침대였는데. 진짜 후반에 완전히 5-4-1로 침대 깔았잖아. 하여간. 근데 사실 그거죠. 이 국가대표는요, 돈보다는 명예야, 선수들한테는. 근데 이제 지도자들한테는 비즈니스지. 지도자들한테는 비즈니스예요.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도 우리가 선수들 체력 떨어졌을 때 로테이션 마땅히 돌릴 만한 선수 자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로테이션급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요, 오늘 경기에서 교체 카드가 좀 딸렸던 이유는 원래 교체로 나왔어야 될 선수들이 지쳐서 못 나온 것 같아요. 이거는 내 생각인데.
지쳤을 것 같아.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선수가 내가 보기에는 황희찬 선수 빼준 것도 황희찬 선수가 3차전 때부터 투입됐던 이유가 부상에서 회복된 지 얼마 안 돼서였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호주랑 경기 때 황희찬 선수가 너무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결국 오늘 일찍 뺄 수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황희찬 선수는 일찍 뺀 것 같고 좀 어쩔 수 없는 그 사정이 있었을 것 같아. 이 선수들이 차마 힘들다고 말 못하는 그 말 못할 사정은 있을 거예요. 조규성 선수 후반에 들어왔지. 그 메수트 외질 그 옛날에 저기 그 아스날 뛰었던 선수 아닌가? 메수트 외질이라고? 아스날 뛰었던 선수. 외질 언젠가부터 국대에서 나가리 됐잖아요. 국대에서는 빠졌지. 하여간 옛날에 그 아스날 뛸 때 외질은 기억해요. 메수트 외질. 내가 살라 경기 가끔 볼 때가 있었는데 그때 간혹 봤어. 하여간 그래서 그 아무래도 선수들이 계속 그 몸 상태가 그 온전치 못하다 보니까 좀 사정이 있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진짜 그 우리가 그동안 클린스만한테 그 전술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는 지금 불만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터진 거잖아. 그러니까 클린스만과는 별개로 선수들한테는 좀 말 못할 힘든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선수들은 진짜 몸 안 아끼고 뛰었잖아. 감독이 전술이 없으니 선수들이 진짜 후반 90 추가 시간에 아주 그냥 지치도록 공격 쏟아 부어서 꾸역꾸역 이기고 올라간 거잖아. 솔직히 선수들은 진짜 불쌍해. 이번에 보면 진짜 선수들은 힘들었을 거예요. 선수들은 조규성 선수도 진짜 답답했을 거야. 그렇게 골 안 들어가고 자기도 얼마나 힘들었겠어. 결국 사우디전 때 동점 만든 거 조규성이긴 하잖아. 조규성 선수 마냥 욕할 순 없어. 그래도 중요할 때 하나 넣어줬잖아. 이탈리아전 때 설기현이 그랬듯이. 중계할 때 하나 넣어준 거잖아. 에휴, 참 그래도 조규성 선수는 동점 한번 만든 공이라도 있지. 사이미산 없겠지. 근데 생각해봐. 코엘류 오만한테 진 거 쇼크 먹어서 잘렸고요. 베어백도 아시안컵 본선에서 바레인한테 진 거 쇼크 먹어서 잘렸고 조광래도 월드컵 예선에서 레바논한테 져서 잘렸고요. 그 슈틀리케도 월드컵 예선 때 중국한테 져서 잘렸고 다 그 쇼크급 패전이 있어서 잘렸어요. 아직 안 그거 못 봤어요. 클린스만 인터뷰는. 진짜 피로 누적이 노출이 돼버린 건 진짜 이건 선수들 불쌍해요. 1-0 승리보다 4-3 승리를 더 좋아한다. 이거 진짜 그 본프레르급 말 맞죠? 본프레르 옛날에 짤이 있잖아요. 수비가 3골을 먹으면 공격이 4골을 넣으면 된다. 진짜 우리 이거 PC버전으로 볼게요.
영국 토트넘 복귀일 확정. 런던에서 바로 뉴스 뜬거 봐. 런던 빠르다 진짜. 아이고 이재성 선수 어떻게 회심의 슛이. 이재성 선수는 진짜 이거는 마음 아프다. 그 슛이 만약에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진짜. 아니면 페널티킥이 취소 안 됐거나. 이것도 분위기에 영향이 있거든 분명. 만약에 진짜 이 슛이 골대 안 맞고 페널티킥 취소 안 됐었으면, 그랬으면 아마 우리 이겼을걸? 이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 아니면 황희찬 선수는 확실히 그 힘 있는 축구는 해요. 아직 그 부상 여파가 있어서 그렇지, 황희찬 선수가 분명히 체력 좋고 그 돌파하는 스피드는 있어. 분명 좋은 자원이니까 영국 가서 뛰고 있지. 아휴. 진짜 이재성 선수 마음 아프다. 많이 배운 대회다. 분석하겠다. 책임질 의사가 있는가? 많은 드라마도 썼대. 아니 이거는 선수들이 쓴 거지 감독이 쓴 거 아니잖아. 히딩크 때랑 다르다고. 그거 알아요? 클린스만 국적은 독일이고 클린스만 아들 국적은 미국이에요. 아휴, 얼마나 뼈아픈 패배였는지 궁금하다. 화가 많이 났다. 상대를 존중하기 위해서 요르단한테 웃었대. 아니 뭐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야. 그건 예의라고 할 수 있고. 나 지금 방제 써놓은 거 알죠? 요르단 쇼크? 그러니까 하필이면 최초의 패전이 너무 임팩트 있는 시점이야. 그래서 충격이 큰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임팩트 있는 패배를 당해버렸어요. 1패를 당해도. 그러니까 예방주사 맞을 기회가 없었어. 에휴, 그러네. 참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방주사를 맞을 기회가 없었다. 진짜 오늘 경기 뭐하다. 이정효? 아, 연봉처럼 축구하면 망한다. 이건 정치 발언 아니구나. 난 또 정치인이 그 광주 비하 발언 난 줄 알았어. 그 우리 부모가 5.18 실제 광주에서 겪은 세대라서요. 나 광주 관련해서 정치적 비하 발언하면 진짜 민감하거든요. 손흥민 어떡해.
울겠다. 아시아 레벨이 많이 올라오고 힘든 여정이었다. 에휴. 에휴. 뭐라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대잖아. 아우, 손흥민 선수 어떡해. 에휴, 근데 진짜 골도 취소되고 PK도 취소되고 좀 이번에 심판이 아랍에미리트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 정신적 지주예요. 캡틴이야. 그 요리스 주장에서 나온 이후로 그 다음에 손흥민이 캡틴 된 거예요. 주장이 요리스였고 케인이 부주장이었는데 둘다 없잖아 이제. 요리스도 없고 케인도 없고. 주장 부주장 둘다 떠나고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주장된 거야. 정신적 지주야 지금 소니는. 그러니까 그 정신적 지주라는 존재감이 있을 수는 있어요. 팀에서. 지금 런던에서 런던 가가지고 태극기 들면요. 다들 그 소니 보러 온거다 알잖아, 이제는. 그 정도잖아. 그럴 수 있어. 그래. 근데 이제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도 우승팀 나오는 것까지는 우리 같이 볼게요. 왜냐면 내가 조별리그는 워낙에 그 저녁 8시 때그 경기라서 그때는 입중계를 할 수가 없는 시간대여가지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게 상위권 팀들 가는 거는 이제 우린 봐야지, 그건. 상위권 팀들은 내가 이제 중계를 그래도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도 결승까지는 우리 볼게요. 그래도 누가 우승하는지는 봐야지. 글쎄요? 뭐, 분데스리가 이기지, 그거는. 그건 분데스리가 가서 할 얘기고. 에이, 은바페는 워낙에 개인 능력치가 너무 좋아. 은바페가 너무 개인치가 좋아, 그건. 좀, 그거는, 그건 그렇다. 하여간 그렇구요. 참, 오늘 진짜 요르단 쇼크네. 진짜. 링가드 피하기? 하여간 진짜 오늘 우리 요르단 쇼크다. 방제에 내가 요르단 쇼크라고 이거 남겨놓을게요. 다시 보기 채널에도 요르단 쇼크라고 올라갈 거고, 유튜브 본 채널 말고 생방송 다시 보기 채널 있죠? 진짜 이거 요르단 쇼크고, 썸네일은 내가 하도 열받아가지고 좀 따로 찍을게요, 방송 끝나고. 진짜 이거 요르단 쇼크라서 진짜 충격이 너무 크다. 오늘 잠안올것 같긴 한데, 그래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뭐라도 좀 먹고, 뭐 어차피 나야 뭐 이렇게 약 먹는 사람이다 보니 나도 자기 전에 이거 멜라토닌 먹겠지만
그래요. 다들 진짜 고구마 경기 보느라 고생 많았고요. 진짜 이런 대한민국 축구의 역사에 역대급 쇼크를 이렇게 라이브로 볼 줄은. 그래요. 고생했어요. 다들 잘 자요.